아니에요. 네. 부셔도 되는데 제가 들고 있으려고. 아 그래요? 네. 가방 이렇게 놓고 다닐 수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제가 담아줘야 할까 봐. 아니 드셔도 돼요. 드셔도 돼요. 네. 자, 두 분 여기다가 살짝 가운데 모여오세요. 저요? 아 잘 맞네요. 아 감사합니다. 범위가 다니는 선비 나오셨는데 여기도 너무 이쁜데요? 아 저는 삑삑이니까 삑삑이고 양반. 못 나오신 분들에게 한 말씀. 날씨 완전 좋고 밤에, 축제도예요. 밤에 두고 보겠습니다. 농담이고 밤에 꼭 같이 나와주세요. 네, 같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날에 나오셔야지 집에만 계시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대로 들어가요? 진짜 들어갈까요? 아 네. 이거는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세차사 함께 관람하실 분은 입장하신 후에 안내도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화장실 가는 거예요? 아 오늘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본궐 내에서는 전부 여기 분면이며 음료수를 제외한 음식물을 드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찍으시나요? 인화물질을 소지할 수 없으니 인화물질을 가지고 오신 분은 관람하기 전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인화물질 보관함을 보관하시고 화재 예방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시 30분부터 상덕국 일반 관람 황급어 정탁 안내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사와 함께 관람하실 분은 입장하신 후 안내도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렇게 살아나? 응? 저 옷이 저렇게 또 살아나나요? 너무 부담스럽네요, 그렇게 동영상 들이대시니까.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면 지는 거예요. 그림이 안 나와. 그럼 쓸 게 없어. 그 중에 하나 건지는 거죠? 그죠. 오왕. 무신 그거네요. 사들. 안에 있는 건 이제 소매 좁은 거는 소창이고 크다 해서 대창이. 둘 다 창이야, 창. 복고랑 좀 달라요. 말 탈 때 엉덩이 안 보이게 하려고. 근데 이거는 절약이 없는데. 어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죠? 얼굴 잘나진 않았는데 덕수궁에서 일할 때 적은 데가 좀 찍어줘도 별 감흥이 없어. 들어가고요. 옆에 양옆으로 신하들.
아, 네. 전 종만 해도 고관대작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아, 여기 서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그 옛날에 도열해가지고 이렇게 그 왕이 즉위식 할 때 아... 풍계별로 무신 무신해가지고 다음에 핀마이크 갖고 와서 이렇게 딱 차고선 막 설명도 하고 막 이런 거 찍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이 장소는 왜 이제 밑에 바닥 모양이 울퉁불퉁한 거는 이게 은근히 과학적인 장치예요. 왕이 이야기하면은 여기 울려 소리가 울려가지고 이게 스피커 없어도 사람들이 잘 듣게 돼 소리가. 그리고 햇빛이 들면은 이게 여기서 반사가 돼서 이게 반사판 역할을 해요. 햇빛이 비치면서 반사판 역할. 밤에도 잘 보이고 아니, 밤에는 뭐 달빛이 잘 보이고 밤에는. 여기는 이제 창덕궁 인정전은 이제 경복궁 다음으로 가장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궁궐 중에 두 번째로 큰 궁궐. 태종 때 지어진 거예요.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 그 계단에서 왕망 가운데 어디로 가는 거고 옆에 양옆에 신하들이 올라가. 삼도라 그래갖고 그리부터 쭉 내려옵니다. 더 올라오고 보겠습니다. 네, 왕이 되고. 아, 한번 저기 뒷짐 좀 한번 이렇게 우러러 보세요. 저를 우러러 보세요. 왕이 왕이라 생각하시고. 저 사진 잘 뽑아주세요. 누나 중전 언제 들으실 겁니까? 그러게요. 나 옛날 같았으면 진작에 들었어야 되는데. 아, 중전을 소개팅 내서 중전을 빨리 들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서 큰 대자 점프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요? 영상, 영상이에요, 영상. 영상입니다. 문자리 아니고 영상이에요. 그냥? 아, 저 팔려. 아, 그... 오른쪽 해주세요. 조금... 요 턱 앞으로 조금만 더 오세요. 앞쪽으로. 왜냐면, 그렇지. 조금만 더 와도 돼요. 올 수 있으면. 굿. 됐습니다. 고개를 약간 오케이. 아, 뒤에 사람이. 자, 원, 투. 와. 한번 더 찍을게요. 있어 보세요. 여기. 그대로 있어 봐요. 고개 이쪽으로 한번 돌려 볼까요? 왼쪽. 오케이. 사람 지나갈게요. 하나, 둘. 고개 조금만 숙여서 저를 한번 볼까요? 저. 그렇지? 거기서 요 카메라 한번 보실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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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바람 한번 불어주지. 저 지금 구름이 저 있으면 날렸는데. 씨. 바람 바람. 아, 안 불어. 안 불어. 바람이 없어. 일단. 바람이면 촬영이 날리는데. 어, 두 분 한번 고기 고기 그렇게. 어, 오케이. 두 분이 살짝 붙어보세요. 아까 그냥 차라리.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일단 기념 사진 하나 찍고. 뒤에 사람이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요. 어, 오케이. 두 분이 약간 한 두 걸음만 이쪽으로 보실까요? 함께 굿. 하나 둘. 살짝
만지고 싶나? 아, 자, 아이고, 조금만 한 번 더, 조금만 가까이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가족시야. 어, 아빠와 아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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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지나친 설정인데. 이리 와, 내려가야 돼.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이리 와. 귀엽다. 그런 출연 같은 거 많이 하셨죠? 네. 드라마는 안 했지만 이제 그런 좀 역, 재연 연출 행사 이런 거는 넘어갔어. 근데 여기 왠지 약간 이렇게 막 까치발해가지고 이렇게 이쪽 담벼락 있는 사람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막 그런 거 찍고 좀 구슬자 코미디처럼 안 나오면 멋있게 찍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사진. 코미디처럼 나와도 어 스타일만 좋으면 뭐 저기 위에 이제 올라가서 뒷짐 주고 보고 있으면 이런 지켜보는 식으로 약간 자 고전적인 손 포즈가 뭐가 있어요? 고전적인 손 포즈는 그 중에 사나이 포즈 사나이가 있어요? 그 한꼴이 당하면 안 되고 뭐 안보이게 느낌을 가장 아 그래요? 올라오 감사합니다.
전신샷. 어떻게 안 펄쭘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자신감. 아, 자신감? 뭐 그냥 자신감. 그런 추상적인 거 말고. 그런 자신감 말고. 이 중에서 하나쯤은 건지겠지. 이만한 사진 중에 하나쯤은 건지겠지. 선배님, 좋은 거 많이 찍었어요? 계속 아까 셀카 찍었어요. 셀카가 최고야. 너 셀카 하지 마. 진짜 사진에 셀카 최고야. 너 셀카 졸업했어요. 어? 입술님이 대답이 안 돼? 선배 혹시 이번 고객님 쉽게 나왔습니다. 박정희님은 이거 아. 사이다 이거 시킨 거야? 본인 이거 드시거든요. 나도 저런 건 먹었거든요. 빨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몰랐네. 사실은 난 되게 허접한 사이다인 줄 알았더니. 땡큐. 잘 먹겠으니 잘 마시고. 밥이 치킨 한번 살짝 빨아보시죠. 어떤 맛인지. 오씨. 아 진짜. 살짝 빨으랬더니 되게 오래 빠시네요. 네. 네. 어떤 맛인가 하고 여쭤보려고 했죠. 아, 네, 쉽게 마십니다. 문제지 많이 오른쪽으로 가보죠, 오른쪽으로. 저쪽이 이제 창경궁 들어가는 사실 경계선이잖아요. 끝에서 다시 출발하는 걸로 합시다. 안쪽에 이렇게 있어.
괜찮나요? 너무 안 이상하네요. 끝났다. 들어갈 수 있나요? 입구만 구경하세요, 입구만. 안내 말씀드립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연결하는 함양문이 오후 5시에 문을 닫습니다. 창경궁 관람을 원하시거나 되돌아가실 관람객께서는 5시까지 함양문을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연결하는 함양문이 오후 5시에 문을 닫습니다. 창경궁 관람을 원하시거나 되돌아가실 관람객께서는 5시까지 함양문을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궁의 관람 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관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시에 끝나요. 좋다. 자, 아까 있으세요. 팔 아프면 잠깐 내려주셔도 되고. 잘 기억하셨으니까 그 위치를. 자, 한번 그대로 해보실까요? 와, 펜타스틱. 쩔어. 좋아. 제가 한 이 정도 나와서 상체를 한 정면 이쪽으로 바라보시고 몸은 여기 이렇게 계셔보세요. 그 상태 그대로 하시는 게 얼굴만 이쪽 한번 이렇게 쳐다볼까요? 조금만 고개를 좀 더 돌려볼까요? 그렇지, 굿. 그 상태에서 여기 한 중간쯤 기둥 난간 한번 볼까요? 난간 여기 위에 2층. 오케이, 굿. 매우 좋아야 돼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승희 씨는 여자 사진도 안 보셨습니다. 그쵸, 막 우리 무슨 양반들이 어디 막 기대고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뭐 여자가 있으면 뭐 건방지게 추근덕할 수 있는데 혼자서 추근덕하기도 좀 미친다. 그치. 그냥 여기 안 무너지나? 대충 뭐 이런데 이렇게 뭐 어떻게 약간 의지하는 포즈 같은 거는 없을까요? 뭐든 살짝 대도 되고 손을 뭐든 간에 의지하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좋다. 좋아요. 그래, 그런 거. 여기 카메라 한번 볼까요? 저희는? 오케이. 한번 있어봐. 이쪽, 오른쪽 여기 머리가 딱. 독립이. 네, 백으로 바꾸면 그게 그 바로 독립 그분들 사진처럼 되는 겨. 그 상태에서 여기 좀 더 이 정도. 아니, 딱 바라봐 주세요. 바라봐. 이렇게 해서 거기. 의장대인데 의장대 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죠. 셀카 아니야. 주름이 너무 좋아서 기분 나오는 게 있어. 나가려면 나이 키워. 두 명이 같이 나온다면 아마 보정 잘 해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 팀이었는데. 뒷짐 딱 지시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진짜 어르신인데요. 분장만 하면 진짜 어르신 되겠다 하세요, 충분히. 저거 운전하고 싶지.
혼자요? MC가 아니 같이 공동 MC. MC 가요. 진짜. 다람쥐예요? 우리 쥐 싫어하잖아. 다람쥐는 좋지. 다람쥐는 그 쥐가 아니구나. 다람쥐는 괜찮은 쥐구나. 맞지. 몰랐어. 오, 우와, 괜찮다 그림. 아, 이 뒤에 문 색깔이랑 너무 잘 맞네. 어? 차마 사진은 못 찍겠고 영상으로는 아주 너무 좋은데요. 거기서 이제 그렇죠. 한 서너 번 여유 있게 한번 싹 세상을 훑어주세요 거기서. 약간 현대 문명이네요. 여기서 양탕국을 먹었답니다. 덕수근도 현대미가 나는. 우리 남자들은 별 말 없이 앉아 있어도 웃기잖아. 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얘기 안 하다가 얘기 꺼내려다가 얘기 안 하고. 그 장인어른 사이처럼. 전에 이거 전에 되게 뻘쭘한 전에 낚시 좀 하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 나는 여기 바다 낚시 좀 하는데 자기가 볼 수가 없나? 아, 저도 낚시 좀 하는데 자기도 볼 수. 그러면서 얘기하고 막. 아, 뜨겁네요. 예전에 경험해봤어요. 야, 결혼 안 해봤지만 예전에 여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갈 때 예비 사이로 해갖고 딱 이 가면 잘 뻘쭘하고 이랬다가. 예전에 그 저 말고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댓글에다가 그 무관모 입고 와가지고 칼 차고 왔는데 빠꾸 나갔대요. 당연히 빠꾸 그런데 칼 차고 나간 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 억울하다고 자기는 심히 억울하다. 왜 그런 걸 갖고 잡냐고. 가짜 칼인데. 가짜 칼. 네, 가짜 칼인데 자기 억울하고 심정이 토로하고. 가짜 칼도. 네. 그 보기에는 다르게. 코스프레 쓰는 그런 칼은 딱 봐도 가짜 같은데 저희 이런 쪽에 쓰는 가짜 칼은 딱 봐도 진짜 칼 같아서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칼이지. 진짜 딱 보면은 네. 솔직히 날만 세우면 사진 한 번 더 있어요. 네? 사진 하나
예. 아 근데 제가 잘 찍을 수 있을지. 핸드폰 사진 잘 찍어야. 핸드폰 사진 전문가. 핸드폰 사진 전문가. 찍어야 돼. 제가 핸드폰 사진 너무 못 찍어가지고. 제가 찍어요? 응, 잘 찍어. 제가 찍어요? 전문가. 핸드폰 사진 요즘 사람이 잘 찍다. 그냥 찍어. 아니야, 난 다른 줄요. 그런 디자인 한 것들은 이렇게 짓이 없어요. 그 동정이 없어가지고. 약간 일본 있잖아, 일본. 생겼는데 그게 그 사람들 입고 가다가 이렇게 뺀치 먹어서 못 들어가게 빠꾸 먹었고 자꾸 막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 안 된다고 기준이 뭐냐고 대시 막 이런데 기시 없어서 뭐 고름 없는 걸 한복을 안 본다고 막 그러고 근데 어떤 또 어떤 사람도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또 싸우고 어떤 사람 대판 싸우고 기분 나쁘나 그 기준이라는 거는 네. 솔직히 세우기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네, 거의 불가능. 왜냐하면 또 그 오버워치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 캐릭터들로 한복 입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코스프레가 또 모두 다 잡아버리면 또 이게 기준 중에 애매하더라고요. 뭐 퓨전 한복 잡고 이러면은 다 걸러버리면은 뭐 솔직히 되는 거는 뭐 저같이 이런 거 입고 하나 빼고는 못 그러니까 걸려버려요. 한복이라는 응. 개념을 좀 서민적이네요. 그죠? 느낌 딱 오네. 서민. 자. 그냥 고개 정면으로 저 한번 보실래요? 그렇지. 멋있네요. 자, 가고 있어봐요. 아니, 올라갈 게 아니라 리스크들이 있어요. 하나, 둘. 자, 그 상태에서 눈빛을 저한테 한번 쏴주세요. 한 120년 전 자료 발굴이라고. 아니 근데 지금 그 느낌적으로 네. 완전히 고증이 거의 다 네, 고증인 거 맞죠.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죠? 고증 맞죠. 사람만 요즘 사람이네. 사람은 요즘 머리 상처 안 쓰고. 대박. 저쪽에 저 파란 문 앞으로 가 있을까요? 저쪽에서 한번 찍을까요? 타일 조금 한 타일 앞으로 오세요. 한 타일 앞으로. 손을 이렇게 한번 뭐 해볼까요? 네. 그 부분만 디테일만 넣을게요. 네. 그 네. 렌즈 좀 바꿀게요. 가만히 계세요.
전다 쩔어. 우리 그 이거 우리 좀 전에 저기 있던 거 네. 영상 하나만 스케치할게요. 네. 다음에 페이보치와 용포이바 보시면 돼요. 10초 정도 텀 가지시고 오션 취하시다가 슬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도 말기도. 그렇지. Very good. 따오. 집에 곡간을 지키는 큰아들 같은 느낌. 우리 집 양식은 내 것이야. 자, 다시 하죠. 굿. 벗어 벗고 벗게 하시네요. 힘들거든. 가슴이 아프네요. 자, 기다려봐요. 네. 哇，中国好多呢。昌德宫全员，旅途愉快，谢谢。谢谢。我要带中国，他们。中国人的微信。
신박할 거 생각해. 발등이 당황하시고. 아이고! 아, 바로 아파. 아, 멈춰 갈까나, 그냥. 높이에 저렇게 안 돼. 힘들어. 빨리 아파. 그 신발에 쿠션이 전혀 안 먹으니까. 자, 역광님, 네. 이 흰옷은 역광이 제대로 비치고 이 옷이 국립군 부자. 자, 좋아. 하나, 둘. 아, 몰라, 가자. 감사합니다. 아빠와, 이뻐, 이뻐, 이뻐. 아빠와, 아들. 아들아, 독립운동을 뒤이어서 부탁합니다. 아들아, 내 대업을 이어가고. 목이 물렸어, 팔에. 지금? 예. 아, 진짜. 그러니까 맞아, 모기가 양말을 벗어보니까 물더라고요. 벗자 아, 뚫기도 뚫어요. 안 뚫진 않는데 물었어. 위에 불쌍하니까. 아, 송소희 노래는 진짜 너무 중요해요. 잘했어, 송소희가. 돌아가는 거야. 기다려.